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훅이 나기 시작하면 볼의 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좌측에 만약에 오비나 페널티 구역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얼 선수들이 드로우 구질보다는 페이드 구질을 선호하는 게 바로 이 볼 컨트롤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쉬운 방법을 통해서 왼쪽 좌측 미스를 없애드릴게요. 에이미 화란 골프를 더욱더 쉽고 재밌고 빠르게 몸에 익혀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레슨으로 고고! 드라이버 훅이 나기 시작을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실력이 좋다면 장비 탓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장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샤프트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클럽 페이스가 오프셋이 들어가서 살짝 닫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좌측으로 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맞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립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보통 훅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면 이 그립이 너무 스트롱하게 잡혀서 이렇게 세 개보다 더 많은 너클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엎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이 맞을 때 샥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닦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많이 엎어 있는 그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왼손을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통 잡는 것과 똑같은데 여기서 살짝 밑으로 돌려주면 이제 두 개의 너클만 보이는 이거를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이제 이 왼손 볼 부분이 클럽을 잘 누르는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두 개의 너클을 유지를 하고도 정말 안정감 있게 그립을 잡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립이 잘 되고 나면 얼라인먼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프로들이 이 토어 얼라인먼트, 숄더 얼라인먼트, 힙 얼라인먼트가 이 타겟과 평행이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 얼라인먼트에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얼라인먼트 실수는 이렇게 닫아서 서인다는 거죠.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전반적으로 타겟보다 우측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타겟이 저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꾸 어떻게 해서든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훅이 더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할 때 이렇게 연습할 때 항상 얼라인먼트 스틱을 두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스윙을 촬영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샤프트로 나의 얼라인먼트는 닫혀 있진 않은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라인먼트도 좋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클럽 페이스 앵글을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훅인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때 보면 클럽 페이스가 과하게 닫혀 들어가죠. 이렇게 닫혀 들어가면 공이 좌측을 시작해서 더 좌측으로 휠 수가 있고요. 또는 너무 과하게 열려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페이스가 열려 있네요. 그럼 슬라이스가 나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릴리스를 하면서 플리핑 릴리스를 하게 되면 공이 똑바로 나가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확 휘는 훅 미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럽 페이스 앵글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이렇게 나무 토막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 있는 구간에 나무 토막을 놔둬볼게요. 짠!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임팩트 때 스퀘어한 클럽 페이스와 임팩트 지나서 한 8인치까지 클럽 페이스를 유지를 해주는 이 두 가지를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임팩트 들어가서 밀어볼게요. 쭉! 그러면 임팩트에서 8인치까지는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쭉 밀고 들어가서 유지된 걸 보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만 무조건 초집중하고 임팩트 때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8인치 동안 유지. 그러면 너무 과하게 플리핑을 한다든지 너무 닦여 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아무래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두가지를집중을해서이제공을한번쳐볼까요?만약에이훅구질을없애고싶으시다한다면임팩트때클럽페이스는어떤지한번점검을해보시고요임팩트때스퀘어한클럽페이스와8인치동안이스퀘어한클럽페이스를유지할수있다면좌측으로가는미스를완전히없애실수있을거예요오늘은드라이버훅때문에고생하신분들을위해서정말간단한에이미화된연습방법보여드렸는데요오늘도함께골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는다음영상때또뵐게요